그러나 꾸준한 병원 치료와 함께 생활 속 노력으로도 대상포진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그 기적의 주인공 최규숙 씨를 소개합니다. 얼굴 좋으신데요.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되찾기까지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운동 겸 해서요. 이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있어요. 6년 전까지만 해도 자꾸만 재발하는 대상포진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약 먹고 주사 맞고 오면 그때는 괜찮은데 조금 있다 또 재발되고 해서 정말 힘들었었죠. 얼굴에 발병한 대상포진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사례자. 생활 속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비법이 있다는데요. 채소 과일이 많은데요. 주스가 되게 다양하네요. 네. 이거는 아침에 먹는 주스고요. 이거는 저녁에 먹는 주스. 이거는 식사 사이에 먹는 주스예요. 종류가 다양해요.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 B와 C가 풍부해 면역력을 키우는데 1등이라는데요. 그렇다면 건강 주스 만드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썰어 물과 함께 4시간 동안 푹 끓여주기만 하면 식물의 영양성분이 우러나온 건강주스가 완성된다네요. 끓여요. 갈 줄 알았는데. 마무리로 집간장을 넣어주면 과일 채소에 부족한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고 보관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맛있겠어요. 관리로 이제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3, 4년째 지금 이제는 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즐겁고 또 내가 막 활동을 신바람나게 하고 있어요. 건강해 보이세요.